생일과 그 날, 생월, 생일만 알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웬만한 정보는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주는 보통 여덟 글자를 갖고 쓰잖아요. 내기둥, 묘화역수는 생월, 생일만 가지고 풀어내는 거예요. 공부한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가 묘화역수의 장점이에요. 기본수 산출하는 법을 들어갈 건데요. 묘화역수도 알 수 있는 거는 딱 네 가지. 숫자를 구하는 공식은 네 가지예요. 맨 처음에 그 평생 기본수, 이거는 선천수라고도 해요. 그리고 대운수, 그 세운 볼 때, 그 다음에 일진보기. 이렇게 네 가지만, 묘화역수는 이렇게 네 가지 숫자 가지고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부터 평생 기본수를 먼저 뽑아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생월, 생일만 가지고 뽑을 수 있다고. 우리 여사님 몇 월 며칠? 4월 3일. 4월 3일. 예. 네. 이렇게 남자. 되어 있으면 남자. 궁금하신 게 남자분이 궁금은 남편분이 궁금하신가? 응, 아들 맞아. 여자 아줌마들은 참 아들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 하세요. 맨 처음에 이제 4월 3일이잖아요. 여기서 기본수를 먼저 뽑아 볼게요. 선천수를 뽑는 방법이에요. 요 숫자는 평생 가는 숫자거든요. 요 하나 가지고 이 사람이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묘화역수는 구진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4월 3일이면 4 더하기 3이에요. 월 더하기 1. 그러면 7이잖아요? 예. 7은 9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7로 씁니다. 예. 이분은 평생수가 7이에요. 그러면 이분의 성향은 7의 성향이 나타나겠죠. 7 가지고 얘기를 하면 돼요. 요 7만 가지고도 이 사람이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 이 인생을 그걸 다 알 수가 있어요. 너무 그런 점이 장점이에요. 7은 극과 극이에요. 7은 그냥 얘기를 하자면 성격이 조금 지랄 맞아요. 지랄 맞은 성격이에요. 근데 지랄 맞은 만큼 지 승질값 하고 살아요. 그래서 아주 부자 아니면 아니 거의 부자가 많았어요. 제가 본 7들은 7은 이 사람의 평생 수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기본 성향이 요 깔린 수가 7이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이제 그 4월 3일 했으니까 4월 3일 하고 더하기 1을 해줘요. 요거는 뭐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한 살 우린 먹잖아요. 그거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서양은 그냥 만 나이를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한 살을 먹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을 먹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돌이 지나면 두 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하기 1을 해주는 거예요. 돌 지났다 얘기하니까 한 살을 먹고 왔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8이 돼요. 요 7은 밑에다 깔아놓고 이 사람은 8 가지고 살 거예요. 인생을. 8은 뭐냐면 돈이에요. 돈. 남자한테는 돈과 재가 같이, 재는 돈이기도 하고 처이기도 하죠. 처복으로 돈을 많이 벌고 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평생수는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 갖고는 안 되세요. 선생님 몇 월 며칠 아까 7일? 그렇지, 됐어요. 2월 16일. 26일. 예. 네. 2월 26일이면 더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계산이 어려워져서. 자, 이거 해볼게요. 2 더하기 26 더하기 1.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구진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 더하기 26 더하기 1. 그러면, 우리 구진법을 간단하게 제가 막 할게요. 짝짝짝. 그럼 9가 됐어요. 9가 됐죠. 그러면 이분은 평생수가 인 거예요. 나는 이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구진법이 장점이 이거예요. 9만 만들어서 9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9 만들어서 9는 없애요. 구진법 때문에 조금 힘들어들 하세요. 자, 26 더하기 2는 28이죠. 28 더하기 1은 29예요. 구진법이니까 나누기 9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럼 3, 9, 27 나오죠. 27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2. 2 나왔네요.
나머지를 쓰는 거거든요. 매화 역수에서는 구진법은 나머지를 쓰는 거예요. 똑같이 나왔죠. 근데 간단하게는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또 10 넘어가는 생일 가지신 분 10 넘어가세요. 10월 11일 음력 10월 11일이다. 네, 이거는 10 더하기 11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나누기 9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111 아 이거는 제가 제 계산법이고 자 22가 됐어요. 예, 22 나누기 9 29 18 예, 나머지는 3이에요? 4 18 빼기 22 4네요. 이분은 4로 사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면 4에 대한 성향 뭐 어떤 건지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구진법을 하니까 이제 그 이렇게 계산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냥 딱딱딱딱 더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4 그냥 4 나왔어요. 나누기 9 안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찾고 하다 보면 간단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나누기 하는 거에 이제 조금 자꾸 익숙해지지 않아요. 3월 27일 해볼게요. 3월 27일 음력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더하기 27 더하기 아니 더하기 1 나누기 9 이렇게 해야 숫자가 나오죠. 그러면 31 나누기 9는 4예요. 나머지가 나머지가 4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할게요. 3 2 더하기 7은 9예요. 9는 없앴어요. 여기다가 1만 더하면 되죠. 그러면 4 나왔어요. 너무 쉽게 나오죠. 이렇게 간단하게 해야 돼요. 구진법이 장점이 간단하다는 거. 이제 이거는 내 평생에 내 숫자를 보는 거였어요. 내 숫자를 보는 거고 올 한 해의 운세. 아까 8 나오신 분 아드님 올해 몇 살이에요? 44살이에요. 아까 기본수가 8이 나왔어요. 8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죠? 안 나오고 그냥 넘어갈게요. 이분이 올해 44세래요. 44살. 올해 걸 구할 때는 생월 1 4월 3일 더하기 나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7이잖아요. 7 더하기 44세 그러면 51 나누기 9 그러면 이제 평생 아까 나온 수 8 있잖아요. 이거는 앞에다 써주는 거예요. 이 숫자는 내가 평생 가지고 가는 숫자예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6을 써줘요. 6 그랬죠. 그러면 8하고 6을 더해서 8하고 구진법으로 더해요. 14 14면 1 더하기 5 해야 되죠. 구진법이니까 1 더하기 4 해야 되죠. 그럼 5가 나오잖아요. 똑같이 구진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더하기 더해서 여기가 나왔어요. 올해 운세 보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더해요. 1번하고 3번하고 더해요. 네, 5하고 8하고 더하면 13 1 더하기 3은 4 그렇죠. 그걸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하고 5하고 더해요. 11 2번하고 3번하고 더해요. 11 11이면 2죠. 네. 1 더하기 1은 2니까 2를 여기다 써주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더해서 여기다가 6을 써주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더해요. 그러면 1이 나오겠죠. 더해서 4 더하기 6은 10이에요. 10. 10 나누기 9는 나머지 숫자가 1이잖아요. 네, 1 써주면 되고 2 더하기 6을 해줘요. 거기서 여기다 써줘요. 8. 1하고 8하고 더했더니 9.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마지막은요. 세로도 더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래서 8하고 4. 4하고 구진법 만드니까 마찬가지로 8 2 8은 16이니까 7이겠죠. 구진법은 이렇게 쉬워요. 그냥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11이니까 2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올 한 해 이 사람의 평생의 운세였잖아요. 게다가 올해 을미년 운세가 6이겠죠.
올해는 6으로 좀 살겠구나. 이분은. 그죠? 6은 관이에요. 나중에 이제 좀 자세히 할게요. 그냥 대략 보면 관이에요. 그리고 5는, 5에 대해서는 그 구성에서 보면 5는 오황살이라고 해요. 네. 예. 다들 아시네. 그 오황살이기 때문에 여기 매화약세는 경파라고 하거든요. 놀랜다, 깨진다. 그런 의미가 강해서 그 오는 사실 조금 안 좋은 숫자예요. 그래서 이때는 조심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건강도 조금 안 좋아지기도 하고. 환절기잖아요. 인묘진사오미신묘술해자축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이 나온 숫자대로. 4, 2, 6, 4, 1, 6. 나중에 이제 숫자 공부하시면 이게 얼마나 좋은 숫자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1, 8, 9. 이것도 대빵 좋은 숫자예요. 근데 이제 4, 7, 2. 4, 7, 2. 그나마 좀 괜찮은 숫자거든요. 이분은 그냥 올 한 해, 을미년 한 해, 무난히 돈도 많이 버시고, 직장에서 승진도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은, 좋은 팔자네요. 올해 잘 넘어가시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아까, 그 평생수에서 선천수에서 그 세운까지 넘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 다음에 중요하지만 잘 안 쓰는 대운 보는 법을 할게요. 대운수 구하는 법은 조금 어려워요. 여기서는 이제 명리에 대한 지식이 조금 필요해요. 자, 천간 10개 있어요. 지지 12개 있어요. 그냥 그대로 숫자는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선천수.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천간은 12개니까. 이거는 너무 쉬워요. 그냥 천간 글자, 지지 글자, 그 숫자 그대로만 써주시면 돼요. 자, 대운 볼 때만 요게 필요합니다. 사주 팔자 외우시는 분 계세요? 몇 년, 몇 월, 며칠? 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임자. 임자, 을사, 정오, 오유, 천수네. 개사? 네. 몇 월, 며칠? 4월 3일. 4월 3일. 음력? 네. 남자구나. 네. 여기 이제 매화역세는 남자, 여자 필요 없어요. 남자, 여자 필요 없고, 윤달도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만 읽어주시는 거예요. 아주 장점이에요. 여기 볼게요. 이거를 왜 적냐면, 이거 글자 때문에 적는 거예요. 숫자 빼려고. 그 의미밖에 없어요. 병화 3. 을목 2, 임수 9, 계수 10. 그리고 이제 지지는 자 1, 4가 6, 5가 7, 여기도 4예요? 네. 6.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지. 맨 처음에 이제 연천간 9, 연천간 더하기 연지 1, 더하기 생월 4월 3일 더하기 시간의 지지 6 이렇게 해요. 이거 오면 끝나요. 그러니까 평생 대운 뽑을 때는 사주가 다 들어가요. 지금까지는 생월 생일 그러니까 생년 생일만 가지고 했잖아요. 대운 뽑을 때는 연천간, 연지, 시지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과학적이에요. 더하기 해볼게요. 자, 10, 13 이렇게 더하면 13. 그럼 23이네요. 23 나누기 9 해야 되겠죠. 2, 9, 18 하면은 5네. 아,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9는 연천간 왔어요. 그 다음에 자는 연지가 왔어요. 일은. 그 다음에 사는 생월이에요. 여기는 생일. 그리고 여기는 시지. 시지의 숫자. 이렇게 해서 그냥 마구 더해주세요. 마구 더해줬더니 5가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해볼게요. 9, 9, 5. 똑같네. 5. 이 사람은 아까 이제 그 평생 숫자는 뭐였냐면 8이었어요. 예, 네, 8이었는데 대운은 5로 간다는 거예요. 8, 5, 여기서 이렇게 더하죠. 더하면 돼요. 8, 5, 4. 여기다 쓸게요. 자, 8, 5, 4.
3, 9, 3, 6, 3, 9, 그 다음에 8, 8, 7. 이 사람의 이게 평생 흐름이에요. 8 더하기 5는 13, 1 더하기 3은 4. 구진법. 1 더하기 4는? 1 더하기 3은? 3. 아, 네. 13이니까. 아니, 8 더하기 5는 하면 13이에요. 다시 1 더하기 3을 하면 4예요. 구진법은 이래요. 그리고 3, 9, 3. 응. 3, 9, 3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8 더하기 4. 를 여기다 해주고, 그 다음에 9는 5 더하기 4를 여기다 해준 거예요. 요게 조금 안 되시죠? 요게 힘들어요. 거의 이제 매화역수를 포기하시는 분들 중에 요 흐름이 힘들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별거 아니거든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자꾸 해보면 돼요. 한 서너 번 정도만 해보면 흐름이 보이는데 안 어렵거든요. 8, 그 다음에 평생 숫자, 그리고 5. 아까 그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해가지고 지지도, 자축인묘, 진사오미 해가지고 나온 숫자를 다 마구 더해서 5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8 더하기 5를 했더니 4가 나오네요. 예. 4가 나오고 이제 8하고 4하고 더했더니 3이 나오네요. 네, 3이 나오고 5하고 4하고 더해서 여기다 써주고 이거 더해서 여기다 써주고 너무 요 흐름만 아시면 돼요. 요거 다시 더해서 여기다 써주고 요거 또 더해서 여기다 써주고 요거 더해서 여기다 써주고 그죠? 그리고 내려쓰기 그 다음에 마지막은 내려쓰기 8, 7 이렇게 내려서 더해주는 거예요. 이거요 산수거든요. 괜히 어려워하지 마세요. 수학 아니에요. 자꾸 하다 보면은 그냥 내는. 근데 이제 우리가 더하기 10에 자꾸 익숙해져 있어서 9가 조금 헷갈리셔서 그래요. 9에 대해서 친해지면 되세요. 구수가 너무 좋은 수예요. 사람 몸도 그 9개의 구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해질 수밖에 없죠. 그죠? 친하게 지내야지.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 사람은 평생 이렇게 살겠구나라고 대운을 봤으니까 우리 대운을 한번 읽어봅시다. 태어날 때부터 팔 가지고 태어났네요. 뭐 이제 보통 그 금수저 갖고 태어났나? 흙수저는 아닌 것 같아요. 5, 조금 잔병치레 조금 했겠죠. 더하면 13이죠. 13, 그 다음에 17, 계속 더해주면 돼요. 17, 여기는 20, 29, 32, 38, 41, 50, 그 다음에 58, 66, 예. 그 다음에 73, 이렇게 이 사람의 흐름이에요. 인생의 흐름. 한 살부터 여덟 살까지는 팔로 살 거고, 그 다음에 여덟 살부터 아홉 살부터 다 이제 열세 살까지는 오로 살 거고, 열네 살부터 열일곱 살까지는 사의 인생을 살 거고, 그런 흐름이에요. 요 나이가 너무 많은 걸 가르쳐 드리고 있죠? 그래서 20살 때 3의 기운이고, 그렇죠. 29살 때는 9의 기운이 이렇게 해서. 너무 잘하시네요. 훌륭하세요. 이럴 때 기뻐요. 그래서 이분은 73세 정도까지가 평균 수명이다. 그런데 여기다가 더하기 8, 자기 기본 수 있잖아요. 더하기 8을 해주면 81이죠. 81세 정도까지가 기본 수명이고, 우리가 이제 착하게 살면 오래 살고, 못되게 살면 일찍 죽나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중요합니다. 어찌 살겠다. 이분은 그릇 자체가 괜찮으셔서, 이때 이제 20대부터 30대까지 조금 방황하시겠지만, 뭐 누구나 다 방황은 있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안 되잖아요. 젊어서 고생해야 돼요. 고생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근데 노후가 아주 좋으세요. 사주로 보면 비겁이 강하시구나. 4월 병화네요. 그렇죠? 4월 병화 천간에 정관 받네.
관상 손잡이네. 좀 사는 게 힘드시긴 하겠네요. 그쵸? 관도 힘이 강하네. 이럴 때 신왕 관왕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사주죠. 잘 먹고 잘 살겠네요. 그리고 병화일지들이 되게 보면 금을 못 봤네. 아, 근데 사중에 경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저기 매화도 봤을 때도 887 나왔거든요. 마지막에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실 거예요. 아주 큰 돈 많이 버시고 노후에 부자 되실 거예요. 대운 보는 법, 세운 보는 법 했고 일진 보는 법 해볼까요? 매화협수도 일진도 봐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가 음력 날짜 한번 볼게요. 오늘이 8월 28일이네요. 음력으로. 8월 28일 좋은 날짜다. 그쵸? 그냥 이렇게 828만 봐도 아주 좋은 날짜네요. 더, 마찬가지로 더해요. 더해요. 그러면 8 더하기 28 하는 거예요. 36. 네, 36. 나누기 9. 4구 36.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요. 잘 됐어요. 아주 좋은 숫자예요. 나머지가 없는 거 안 해봤잖아요, 우리. 나머지가 없을 때는 그냥 9를 씁니다. 네, 1을 쓰는 게 아니고 9. 그래서 오늘은 9의 날이네요. 좋은 거죠. 공부하기 너무 좋은 날이에요. 있습니다. 아우,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아주 많이 얻어가시는 날이잖아요. 예, 네, 저한테도 좋고.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9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그 친구는 8이었잖아요. 네. 8, 9, 8. 오늘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8, 9, 8. 예. 그리고 7. 저 8은 거예요. 더해서 8 나온 거지. 8 더하기 9를 했더니 8이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8. 그리고 7, 8, 6. 아니요, 질문 계속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까 그 구진법에 대한 숫자 더하기에 대한 그거를 많이들 모르세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거는 계속 해야 돼요. 다음에도 또 할 거예요. 요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제가 계속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더했어요. 그랬더니 6이 나왔죠. 6 써주고 이렇게 또 더하잖아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5. 네. 그리고 6 더하기 5 하면? 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세로로 더해야 되죠? 마지막은 항상 세로로 더하는 거예요. 자, 7 더하기 8 더하기 6 더하기 해볼까요? 21. 그럼 3. 여기는? 더해보세요. 4. 여기는 7. 똑같이 아까 배운 거 그대로 써요. 자, 여기가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추. 네. 자, 볼게요. 우리가 인시, 묘시는 자요. 아주 스님들은 보통 인시에 일어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자야 돼요. 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자면서 꿈꾸겠죠. 좋은 꿈 꾸시겠네요. 그리고 진시는 누구나 다 일어나야 돼요. 아침 출근해야 하잖아요. 진시는 활동력이 강한 시간. 그리고 4시부터 일을 하죠. 진시부터 일 시작해서 4, 5, 미, 신시까지는 보통 직장에 있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은 직장에 있고, 이제 유시가, 뭐, 우리 명리할 때 배웠잖아요. 술 먹는 시간이다, 유시다. 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유시, 그 다음에 술시, 그리고 해자추. 요때는 거의 또 자시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뭐, 많이 볼 일은 없습니다. 거의 안 보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야 되니까. 자는 시간까지 뭐, 우리가 꿈속까지 들어가서 방해할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진시부터 보면 진시가 8이네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8 가지고 9 가지고 8로 왔기 때문에 오늘도 이분은 아주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7, 8, 6 마찬가지로 7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지랄 맞은 거라고. 약간의 뭔가 이제 소동 조금 있을 거지만 소동은 조금 있겠지만 그냥 지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에 오는 숫자가 좋으니까 편한 숫자가 오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실 일은 아주 잘 끝내시겠네요. 마무리 잘 되실 분. 오늘 것만 보는 거예요. 이건 일진 보는 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유시에 뭐 술 좀 드시고 오늘 하루 일진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일진을 봐도 대운을 봐도 세운을 봐도 숫자에 대한 기본 뜻은 아셔야 돼요. 기본 뜻을 모르시면 숫자 빼기만 했지 해석을 할 수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석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 수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 것까지 하셔야죠. 이론 보는 것까지 다 했고요. 마지막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매화 가지고 볼 수 있는 것들은 그 사람의 평생의 성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로 얘기하면 격국 같은 거예요. 얼마나 귀중해요. 격국을 우리 막 사주 써서 여기서 뭐가 왔어, 뭐가 올라갔어, 어떻게 됐어. 그래서 격을 보는데 매화 가지고는 아주 간단하게 그 사람의 성향을, 격을 딱 봐버렸어요. 너무 좋지 않으세요? 진짜 간단해요. 생일만 가지고. 아무것도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정말 도사인 거예요. 생일이 몇월 며칠이야? 그러면, 5월 16일. 그래, 5월 16일. 이것만 가지고 이 사람의 성향이 다 나오잖아요. 5월 16일이면 뭐예요? 7에다가 더하기 5. 3이네요? 3에다가 더하기 1. 4네? 4는 조금 괜찮아요. 남자든 여자든. 그런 것들. 왜 괜찮은지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공부를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점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부진법을 되게 어려워하세요. 더하기, 다 더해서 9를 만들어서 나누기 해서 나머지를 쓰는 숫자다. 그래서 만약에 5월 16일이다. 그러면 5 더하기 16 하잖아요. 5 더하기 1 더하기 6 하잖아요. 그래서 7에다가 5를 더해도 돼요. 그러면 3이 되죠. 3. 2. 네. 예, 2주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해도 3이 되고 이렇게 하면 12죠. 12면 또 1 더하기 2 하면 3 나오고. 구진법은 자꾸 쓰다 보면 너무너무 간단해요. 되게 쉬워요.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본 숫자의 성향 너무 궁금하시죠? 네. 예, 기본 숫자의 성향을 알아야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뭔가 보여요. 지금은 안 보여요.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